이번에는 삶은 계란 수세미를 떠보았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노란색 실 가지고 오셔서 매직링 하시고 사슬 3개, 링 안에 1개 긴뜨기 11개, 기둥코 포함해서 총 12개 떠주세요. 링 닫고 세 번째 코에 빼뜨기 사슬 3개 같은 자리 1개 긴뜨기 하나 더 옆에 코 1개 긴뜨기 2개 옆에 코 1개 긴뜨기 2개 이번 단에는 한 코에 두 개씩 끝까지 떠주겠습니다. 총 24코가 되면 세 번째 코에 빼뜨기 사슬 하나 하고 같은 자리 반에 넣어서 짧은 뜨기 옆에 코 짧은 뜨기 옆에 코 짧은 뜨기 이번 단에는 짧은 뜨기로 한 바퀴 돌려주겠습니다. 첫 번째 짧은 뜨기 코에 반을 넣어서 빼뜨기 사슬 하나 하고 노란색 실은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흰색 실 가지고 오셔서 이번 단에는 이랑 뜨기로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두 줄이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바늘을 넣으시는데 뒤에 거에만 걸어서 뜨도록 하겠습니다. 실 걸어주시고 사슬 3개 옆에 코 한 개 긴뜨기 두 개 옆에 코 한 개 긴뜨기 하나 옆에 한 개 긴뜨기 두 개 이번 단에는 1항 뜨기로 하나 둘 하나 둘로 끝까지 뜨겠습니다. 세 번째 코에 빼뜨기 사슬 3개 이번 단부터는 그냥 코에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코 한 개 긴뜨기 하나 옆에 코 한 개 긴뜨기 두 개 옆에 코 한 개 긴뜨기 하나 옆에 하나 옆에 두 개 이번 단에는 하나하나 둘, 하나하나 둘로 뜨시는데 맨 끝에 6코를 남기고 40코까지만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뜨시면 6코 남겨두고 여기까지 떴습니다. 자, 옆에 2개 긴뜨기 하나, 옆에 2개 긴뜨기 하나, 옆에 3개 긴뜨기 한 코에
2개. 옆에 코 3개 긴뜨기 2개. 옆에 코 2개 긴뜨기 하나. 옆에 코 2개 긴뜨기 하나. 세 번째 코에 빼뜨기. 사슬 3개. 옆에 코부터 한 코에 하나씩 뜨는데요. 줄에 뒤걸어뜨기로 뜨도록 하겠습니다. 줄에 뒤걸어뜨기로 여기 2개 긴뜨기 뜨기 전까지 40코. 40코까지만 줄에 뒤걸어뜨기로 한 코에 하나씩 뜨겠습니다. 여기까지 기둥코 포함해서 총 40코가 되도록 줄에 뒤걸어뜨기로 떠주시면 됩니다. 옆에 코부터는 줄에 뒤걸어뜨기를 하시는데 한 코에 두 개씩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에 두 개씩 한 개 긴뜨기 뒤걸어뜨기로 세 번째 코에 빼뜨기. 사슬 3개. 옆에 코 1개 긴뜨기 하나. 옆에 모아뜨기. 옆에 1개 긴뜨기 하나. 옆에 하나. 옆에 모아뜨기. 자, 이번 단에는 하나 하나 모아뜨기, 하나 하나 모아뜨기로 뜨시는데 총 30코가 되게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아까 전에 한 줄에 두 코씩 뜨기 바로 전까지 뜨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0코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뜨시고 옆에 한 개 긴뜨기 하나, 옆에 하나, 옆에 두 개 긴뜨기 모아뜨기. 옆에 두 개 긴뜨기 모아뜨기. 옆에 세 개 긴뜨기 모아뜨기 세 번 해줄게요.
옆에 두 개의 긴뜨기 모아뜨기. 마지막 두 개의 긴뜨기 모아뜨기. 세 번째 코에 빼뜨기. 사슬 세 개. 옆에 코 모아뜨기. 옆에 한 개 긴뜨기 하나. 옆에 모아뜨기. 이번 단에는 하나 뜨고 모아뜨고 하나 뜨고 모아뜨고로 끝까지 뜨겠습니다. 세 번째 코에 빼뜨기. 사슬 세 개. 옆에 코 한 개 긴뜨기 하나. 옆에 코 모아뜨기. 옆에 코 한 개 긴뜨기 하나. 하나 모아뜨기. 이번 단에는 하나하나 모아뜨기, 하나하나 모아뜨기로 끝까지 뜨겠습니다. 마지막에 두 코 남는 것은 모아뜨기 해줄게요. 세 번째 코에 빼뜨기. 사슬 세 개. 옆에 코 모아뜨기. 옆에 한 개 긴뜨기 하나. 옆에 모아뜨기. 이번 단에는 하나 뜨고 모아뜨고 하나 뜨고 모아뜨고로 끝까지 뜨겠습니다. 마지막 한 코 남는 건 그냥 한 개 긴뜨기 한번 떠주겠습니다. 세 번째 코에 빼뜨기. 사슬 두 개. 옆에 긴뜨기 모아뜨기. 자, 옆에 코 긴뜨기 모아뜨기. 긴뜨기 모아뜨기로 끝까지 떠주겠습니다. 마지막 한 코 긴뜨기. 두 번째 코에 빼뜨기. 사슬 하나 하고 고리를 만들어줄 만큼 실을 남겨서 잘라주세요. 실을 빼주시고 여기 빈자리 남아있는 부분을 한 바퀴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당겨주시고 고리를 달 부분에 실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쯤에 바늘 넣어서 사슬 12개.
같은 자리 빼뜨기 사슬 하나 하고 잘라줄게요. 실은 숨겨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삶은 계란 완성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